박정환 9단과 포니어 6단입니다. 93년생, 92년생. 자, 두 기사 이번 시험에서 첫 대결 펼치고 있고요. 네. 황야오 6단이 뭐 세계 무대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죠. 하지만 시나우베 결승 무대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커제 9단을 막판까지 몰아넣었고요. 네,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본인으로서는 정말 아쉬웠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백이 뒤로 젖혀갔으니까요. 흑은 여기서 네 그렇게 두거나 뭐 여기를 끊어가거나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가장 무난한 길로 갔고요. 여기서 뭐 백은 뭐 도리가 없어요. 그냥 여기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끊는 것은 여기 당하고 계속 밀려서요. 아주 괴로운 거예요. 네. 늘면 밀려서 다음에 여기 밀리면 오히려 백이 갇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석전머리를도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뭐 위로 두고요. 한 점 끊어 잡는 것 아니면 여기까지 되면 여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흙이 치고 나가지는 않거든요. 네. 박정환 9단이 최근 100번으로 네. 승률 8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바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돼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좀 백을 좀 편애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합에 들어갔을 때 흑백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흑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박정환 9단도 얼마 전에 열렸던 월드바둑 챔피언십 그 커제 9단과의 대국에서 흑번 연구를 많이 했다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백을 잡았어요. 네, 근데 백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백 연구는 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좀 놀랐지만 편하게 임했던 것 같고요. 특히 뭐 커제 9단과 박정환 9단의 승부에서는 백 승률이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네. 참 신기해요. 거의 뭐 네. 한 판 정도 흑으로 승리했을까요? 15승 1패였나요? 네. 거의 뭐 돌가리기 승부라고. 원래는 그러면 안 말고. 되는 거지만 정말 네.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가리기에서부터 뭔가 흥을 잡고 시작하면 왠지 좀 기분이 별로예요. 기분이 나쁘죠. 이제 그 우려했던 네, 하변 쪽 한 칸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펑리아오 6단의 기세로 봐서는 다 잡으러 갈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정말 이거 살리기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철벽이라서요. 네. 이런 거 하면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끊어버려요. 이거 뭐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흑의 천지입니다. 예, 이건 뭐 공격 못하는 제가 공격을 해도 그렇죠? 동격캐스터 이거 집 안 나죠? 갑갑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또 붙여요. 한 칸 뛰면 젖혀요. 들여다봐요. 그냥 크게 에어 싸는군요. 그럼 어디 갑니까? 아래쪽에도 뭐 확실한 아래쪽에 가요. 이 정도는 네. 되어 있어야 이렇게 해야 이 얘기가 돼요. 근데 네. 여기서 칠 때 이거 치중 가면 그것도 안 해주나요? 이것도 안 해줘요. 네. 어떡하죠 그럼요? 여기서 움직이기 이야 버리는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정환 9단 인공지능인가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조사를 해볼까요? 아니. 사실 살리긴 힘드니까 버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야, 이수는 정말 딱 보고 있는데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련 없이 버리네요. 뭔가 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돌이 가깝게 하는 게 의미가 좀 있나요? 왜냐면 다음에 여기를 잡아도 여기가 약간 맛이 있다라는 거네요. 이 뒷맛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를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이 한 칸보다는 이런 식으로 눈목자로 좀 더 가볍게 두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짝 간 의미가 여기를 약간 보고 있네요. 진짜 놀라운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도 치받았습니다. 이 수는 진짜 다음 수 맞추기 하면 맞출 수 있는 기사가 있을까요? 여기에 한 칸은요. 참. 노이거 분이 참 좋은 수인데요. 박정환 구단이 들면 다 괜찮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 효과가 좀 있죠. 박정환 자. 효과가 있죠. 그림이 참 나오네요. 멋있어요. 일단 여기 한 칸 두고 한 칸은 정말 멋있네요. 지금 흙이 잡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한 20집 정도 얻어냈는데요. 네. 이 백에 이 돌들 자체가 여기를 또 지우고 있기 때문에 집이 깨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 잡기 싫어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웬만하면 여기는 그냥 안 잡는 걸로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녀 육단 입장에서는요. 이건 잡을 수 없어요. 자, 나갑니다. 전체를 공격을 해보죠. 일단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나갔는데요. 네. 글쎄요, 돌이 기대는 자세가 여기가 맞는 건지, 왜냐하면 다음에 이렇게 둘 때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는 건지 계속 이렇게 밀어가나요? 이제 이렇게 두는 건 이상하거든요. 여기 붙이는 의미는 별로 없죠. 차라리 여기보다는 여기를 붙여서 늘 때 여기를 젖히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정상적이긴 해요. 네. 근데 여기를 먼저 붙였다라는 것은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닌 뭐 계속 밀어가서 아예 여기를 좀 붙여주더라도 크게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크게 공격이 됩니까? 자, 일단 거긴 늘죠. 왜냐하면 다음에 흙의 수가 궁금하기 때문이라도 여기 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인지. 네. 궁금하네요. 진짜 이런데 급속합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는 안 둘 겁니다. 여기 두는 거는 정말 만약에 두면 이제 충격받을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무슨 교환인지 모르겠어요. 백은 다 살아가고요. 네. 급소 일격 아니면 계속 밀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죠. 일단 좌변 쪽으로는 상당히 악수인데요. 네, 이거 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돌에 여기 붙인 것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힘있게 밀어가는 겁니다. 네. 급소를 가네요. 급소 네. 갑니다. 이렇게 돼야 여기 붙이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이 네. 그림은 괜찮아요. 다음에 백이 늘게 되면 여기를 끼우는 수가 약점으로 남아서요. 물론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 점이 잡히는 것은 너무 크게 들어가요. 집이 이렇게 되거든요. 다 들어가면서 중앙까지 다 들어갔죠. 예, 이거는 일견 보기에도 크게 집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백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네, 뭐 치받거나요. 네. 아니면 한 칸 뛰거나 일단 깊게 생각 안 하고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네, 치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의 박정환 구단이라면 그냥 일단은 또 한 칸 정도 뛰어서 유연하게 둘 것 같아요. 가볍게 두고 있으니까요. 네. 네, 치받아도 그 다음에 흙이 일단 뭐 여긴 들어야겠네요. 네. 이 연결이 쉽지 않습니까? 이 붙이는 것이 분명 작용을 합니다. 막상 백도 쉽지 않나요? 네. 한 칸 뛰는 거 아니면 치받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도 붙입니까? 놀랍네요, 진짜. 검토를 안 해봤었는데. 기운은 약점이 있긴 해요. 아, 뭐 진짜 뭐 한 수 둘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네요. 좋은 순가요? 그냥 느낌으로요. 느낌으로는 제가 해설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박종원 구단의 이 수법들이요. 네. 아, 이것도 참 대단하네요. 어느 쪽도 네. 끼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끼우면 여기를 단수쳐서요. 네. 물론 지금 이어서 둘 수는 있지만 이제는 이 돌 자체가 아까 빈 삼각에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훨씬 좋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끼우는 것도 단수 두고 막아서요? 따냅니다. 네.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를 또 뚫었을 때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여기가 뭔가 흙도 안형이 쉽지가 않죠. 뭐 이런 데를 갔을 때요. 약간 수상전의 느낌도 납니다. 네. 자, 한 점을 살렸고요. 뭐 여기는 막아야죠. 네. 네. 여기 안 맞고는 뭐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하네요. 풍예어 6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요. 일단 백은 모양이 참 기분이 좋아요. 네. 여기 붙이는 것도 깜짝 놀랄만한 맥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엷은 상황에서 이 더 엷은 어떻게 보면 수. 이것도 엷은 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 안 떠오르는 수인데요. 네. 이 사고가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고정관념을 제거를 했나 봐요. 네. 제거 어떻게 하는 거죠?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좀 제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여기 치받는 거하고 한 칸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예. 정말 놀라운 수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올 것이 왔어요. 그 수가 또 있었나요? 일단 끼우는 수는 안 된다고 본 것 같고요. 네, 뭐 어디를 끼우든 간에 네. 백은 끼우는 쪽을 잡고요. 끼우는 방향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런 것 여지조차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도 참 모양이 흙도 사나운데요. 그래도 어쨌든
차단에는 성공했다라는 얘기죠. 네. 여기를 이어도 끼워서 쉽게 얘기하면 평양호 육단은 그냥 끊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위에 흙이 두텁기 때문에요. 모양은 조금 사납지만 네. 끊어갔습니다. 그래도 맛이 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맛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근데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를 잇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정도로 나가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를 나갔을 때 이게 과연 탈출이 되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붙여서 여기를 강경하게 끊자고 했을 때 네. 이 백의 수 자체도 많이 없고요. 백도 여기서 어렵습니다. 박정환 구단 올해 몽백카페 우승한 이후에 하세배와 월드바둑 챔피언십을 거머쥐었는데요. 하나는 중국에서 초청을 했고요. 네. 하나는 일본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커젤 구단을 다 이긴 거죠? 그렇죠. 하세배에서도 그렇고요. 네.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도. 두 판 모두 그 이야마 유타와 커젤을 이겼네요. 아, 이야마 유타 구단도. 네. 지금 하세베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네. 하세베가 원래 이야마 유타 구단 각국의 1인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맞을 겁니다.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요.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이야마 유타 구단을 이긴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건 맞고요. 네. 아, 하세베 때는 27kg였다고 네. 하네요. 좀 뭔가 살짝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 역시 맞네요. 살짝 찜찜했는데 네. 27kg 성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요즘 이렇게 감퇴되는 것 같죠? 아니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커제 구단은 사실 이번에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는 중반까지는 팽팽했잖아요. 네. 어려웠어요. 네. 그 바둑 내용 자체가 커제 구단의 그 많은 실리와 박정환 구단의 그 두터움, 세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타겟 승부가 된 겁니다. 거의 50대 50으로 갔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공격을 잘했어요. 네. 커제 구단. 요즘 성적이 좀 많이 좋지 않은데요. 만약에 이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커제 구단의 그런 재기발랄한 모습 네.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뭐 성적이 떨어지는데 아, 보는 재미가 있긴 했었는데 네.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는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 폭발적인 재기발랄함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네.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출란배 선수들이 쉬는 날이었는데 그 다른 선수들은 이제 숙소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김석 구단은 그 주최 측에서 준비한 그 여행에 갔다 왔다고 해요. 우리나라 선수 중엔 유일했나 보네요. 네. 김지석 구단은 시합하러 가서 바둑만 보는 네. 게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더라고요.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김지석 구단이 네. 김석 구단이 어렸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김석 구단이 결혼을 하고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약간 그런 뭐 시합에 완전히 신경을 쓰진 않는 거겠지만 여행도 하면서 좀뭐 시합 날이 아닐 때는 긴장도 그렇게 풀고요. 좀 마음이 그렇게 좀 너그러워지고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이것도 물론 성향 차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좀 어리고 젊은 기사들은 그 쉬는 날에 보통 여행을 하지 않고요. 관광하지 않고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행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승부에 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김희석 구단은 이제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세계대회 뭐 나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나갔다면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관광을 하지 않고 뭐 호텔 뭐 숙소에서 쉬거나 했을 것 같고요. 조금 나이가 들면 뭐 여행도 좀 하면서 여행 온 기분으로 겸사겸사 하는 건가요? 지금 축을 움직인 거죠? 귀가 사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타계가 우선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돌이 나와서 활용이 되는 순간에 이 타계에 분명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를 움직여 간 겁니다. 또 어마무시한 수익기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뭐 상상은 안 돼요.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두는 건지. 그냥 느낌만 말씀드리면 뭐 이런 데를 선수하고서 뭐 이런 자리나 선수를 통해서 여기 한 점도 나오는 거 약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기를 연결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다 부수고 네. 살겠는데요. 역시 밀어갑니다. 대국자가 가장 세심하고 정확하고 깊게 봅니다. 그래서 해설이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할수 없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냥 유추는 해보는 거죠. 근데 딱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요. 딱그 느낌이 들어요. 그쪽에 돌 하나 네. 오면 왜냐하면 이런 데 돌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선수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 이런 데 젖히고 나오는 수는 쉽지가 않아요, 흑도. 여기서 받아주면 행마가 또 멋있는 게 없나요? 잘 떠오르진 않네요. 아까 거기 놓으면 안 되나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죠? 네, 받아주면 뭐 이런 데둘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흙이, 근데 안 받아주면 무슨 수가 있나요? 여기를 아래쪽에요. 끊겠죠. 그래서 늘는 순간에 받으면 막아서. 곤란합니다. 수상전에서 네.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를 받거나 아니면 귀로 받아서 백이 여기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받아져 있으면 여기 압박감이 좀 떨어지죠. 그 대신에 이한 방이 또 아파요. 여기 모양을 잡았을 때좀 다릅니다. 자, 늘었어요.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깊이 수읽기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모양상으로는 여기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동시에 보는 수입니다. 또 응수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귀쪽도 좀 네. 뭔가 받아야 될것 같고요. 여기 붙여서 끊는 거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교환을 해놓기만 해도요. 네.
초반에 했던 노래 이곳을 나가자 뭔가 네. 전투 이 타개하는 데에서 도움이 분명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한 칸을 띄거나 뭐 여기를 두거나 네 하는 것은 이 흑석점하고 여기 석점이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백이 좀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그 급소의 형태를 간 것은 연결 자체가 좀 흙을 좀 불편하게 해서 연결이 안 되는 순간에 이안점도 살아나올 여지가 있고 여기도 준동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흙의 응수가 쉽지 않죠. 자, 역시 그 자리에 백이 두어 갔습니다. 아, 역시 그곳 나가네요. 그곳을 나가지 않고는 뚜렷한 응수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네.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여기를 그냥 한칸 뛰는 겁니다. 근데 뭐랄까요? 약간 좀 책략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 맥점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를 먼저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키워서 네, 이렇게 버리나요? 둘때또 네. 여기를 나가고요. 여기 네. 나오면 또 여기 뚫고요. 양쪽 맛보기로 하는 거죠. 네. 이게 맞는데 또 막상 또 수육기를 해보면 바둑 실전에선 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나가지 않고 2단 젖힐 겁니다. 이때 이제 응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이때 응수가 없으면 여기 나오는 수는 네, 하나 만화입니다. 지금 백은 하변 쪽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살리는 방향인가요? 네, 여차하면 여기도 살려 나와야죠. 네. 한 칸으로 그냥 아, 한 무난하게 둡니다. 칸 정도밖에 없었나 보네요. 이 수는 그냥 여기를 넉점을 이렇게 제압을 당해도 네. 둘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또 살리고요. 이 흑석점이 또 살아갈 때 백돌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이흙 다섯 점이 좀 열거졌습니다. 네. 두터운 벽이었는데요. 네. 어느새 또 약한 돌이 되네요. 자, 포니아오 6단이 어느 쪽을 받을지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출렴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16강전입니다. 자, 김재석 9단과 최열아 9단의 대국입니다. 자, 쉐오라오 구단이 지금 좌변 쪽에 교환을 한 장면인데요. 네, 여기 하나 끊어두고요. 네. 예, 받아둔 상태입니다. 여기 한 점, 네, 지금 잡는 게 있지만, 뭐, 나중 얘기죠. 지금은 워낙 크고 넓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곳을 둬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자리도 이렇게 두는 것도 좋고 간명한 수인데요. 자, 이 수는 분명 백이 뭐 반발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위로 막아서 막히나요?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득인가요? 조금 더 두텁다라는 얘기네요. 늘면 중앙을 밀어 올리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백이 손을 돌리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남죠. 교환 자체가 좀 의미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찝어서 받아뒀습니다. 이제 이렇게 받으면 밀고 받아야 되는데 백이 손을 돌리겠죠? 네. 아, 여기서도 합니까? 귀쪽으로요. 백도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곳으로의 변신이죠.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밀고 또 받을 때 손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 물론 막는 것도 두텁지만요. 네. 일단은 여기가 넓으니까요. 쉐어라고 나는 뭐 굳이 틀어 막지 않아도 네. 충분히 둘 심산인가 보네요. 그리고 여차하면 어느 정도만 정리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냥 손을 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수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젖혀가겠네요. 백도 막아두었고요. 조금 더 강력하게 흙은 둘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어라우 구단이 확실히 바둑이 예전보다 좋아졌네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가요? 그 우승 이후에 네. 예, 바둑이 한층 더 성숙됐네요. 유연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백은 아예 위쪽으로 끊었고요. 원래 이렇게 전투력이 강한 기사들은 유연함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어, 그렇죠. 네. 시어라오 구단은 네, 바둑이 좀 유연함도 있고 전투력은 뭐 원래 강한 선수고요. 네. 흙은 양쪽으로 기분 좋게 틀어 막았습니다. 상당히 두텁게 막았네요. 네. 부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흙이 괜찮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귀중한 선수는 그래도 백이 가져왔죠. 네. 흙이 혹으로 지키고 난 후에 백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 한 점을 두텁게 잡네요. 네, 지금은 네. 중앙을 더 중시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있죠. 근데 다음에 여기 끝내기가 좀 남아있고요. 끝 약점도 이 축 여하에 따라서 생깁니다. 자, 한 칸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고요. 중앙으로의 삭감도 네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기보다 큰 자리예요. 네. 집으로도 크고요. 여기를 살려둬야지 이 흙 전체가 조금 엷어집니다. 흙은 그쪽을 아예 받질 않았네요. 뭐 서로 해달라는 대로는 해주지 않네요. 그리고 손 따라 두지 않습니다. 네. 바짝 다가왔죠. 한 칸 뛰면 붙일 수도 있겠고요. 그냥 한 칸 뛰어나가서 조금 적극적으로 여기 하변을 공략하면서 뭔가 상황을 봐서 자연스럽게 중앙집도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냥 뭐 서로 네. 기세가 충만합니다. 갈 게 가네요. 네. 놓고 보니까 놓이고 보니까 참 좋은 자리네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절대 선수인 자리니까 이 두 칸은 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두 칸으로 인해서 여기를 나오는 것은 쉽지는 않죠. 당장은 이제 흙도 다른 데 약점이 있긴 하지만 장문의 자세가 나오니까요. 나중에는 분명히 맛이 있는 자리고요. 또 이런 데를
갖다 붙인다든지 해서 당장은 좀 버릴 수도 있고요. 쉽지는 않네요. 일단 쉬어갑니다. 쉬어갈 수도 있나요? 뭐 지키다가는 백이 역으로 이 한 칸이 오는 순간에 공격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가 공격권에서 벗어나면 흑이 생각보다는 집을 만들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퇴로 차단을 한 거고요. 자, 날일자로 가볍게 응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추격을 하고 싶죠. 물론 부분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급소의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이 또 변신도 가능하고요. 여기 뒷맛도 좀 신경 쓰이죠. 이런 데 붙이고 나올 때 젖혀서. 네. 이게 뭔가 좀 흙이 좀 당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급소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추격합니다. 밖으로 에어 싸네요. 지금의 흐름은 시어라우 구단 입장에서는 안에서 살려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살더라도 흐름 자체가 여기만 철벽으로 막히면 그 다음에 흙이 먼저 선점을 했을 때 아주 좋아지죠. 네. 지금 다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잡힐 말도 아니고요. 오. 와. 거길 끊어가나요? 와, 여기 참. 좀 멀지 않나요? 네, 멀어요. 지금 두고 있는 데랑. 멀고요. 네. 야, 여기까지 합니까? 그냥 따내면요. 이거 잡아야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살린다는 건가요? 뭐 잡히는 건 말이 일단 안 되니까요. 네. 흙이 뒀을 때 또 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죠. 오, 일이 점점 커지는데요. 네. 추가 안 되니까 나오겠죠. 김석 구단이 이 강력한 수익기의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버티니까요. 실전에서 당하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득이라는 거죠. 그냥 네. 지금 잡았을 때 여기가 선수니까요. 벽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백도 그냥 잡지는 않겠죠. 아무리 못해도 여기 한 방은 단수를 할 거고요. 네, 이었을 때 뭐 지금 두는 걸로 봐서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백이 큰 소리 치네요. 네. 흑 진영인데요. 입지를 못합니까? 안 입고요. 네. 그것도 두터운 수법입니다. 일단, 일단 네. 여기는 여기가 단수고 여기가 있기 때문에 백은 처리가 됐어요. 해결이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하죠? 퇴로가 차단된 느낌이 듭니다. 어디 약점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거기였나요? 왼쪽이요. 네. 그쪽은 흙이 쉬어갈 때부터 사실 있던 자리긴 한데요. 그렇죠. 이제 응징을 합니다. 그냥 막았어요.
여기를 붙이는 뒷맛은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게 되면 흙도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만 차단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어가는 겁니다. 일단 뭐 이어야겠죠. 일견 보기에는 급소에 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타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일 때 끊고 나오면 늘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수가 없나요? 막히죠? 네. 여기는 안 돼요. 미는 교환을 하나 하고요.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가 찝히는 것이 선수로 들어야지만 이렇게 되면 나와요. 안형이요. 자체적으로 네. 사는 궁도죠? 지금 여기 찝는 거 봐야겠네요. 늘면 끊어서 이건 그림이 되죠? 네. 찝었어요. 김석 구단이 이 수법을 보고 있었네요. 네. 들어갑니다. 그쪽을 맞을 수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끊는 게 있는데도 들어갔어요. 네. 자, 치받고 난 다음에 이었습니까? 일단은 선수죠. 진짜 있는 곳은 뭐 여기는 그냥 선수가 됐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 선수가 안 되는 방법이 없죠. 여기가요. 이렇게 될 때 지금은 여기가 있잖아요. 네. 늘어요. 수가 느는군요. 이렇게 될 때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패 자체도 안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쌍잎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를 먹일 때 어쩔 수 없이 패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되죠 이미. 여기가 이제 돌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예 선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었습니다. 정말이요? 아니, 끊으면. 끊었을 때 다른 수가 있나요? 젖히는 거. 아니,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젖히면 어떻게 되죠? 여기요? 네. 여기를 나갔을 때. 왜냐면 여기를 나가면요. 네.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때 백은 그냥 있고요. 여기 석점 빵 때림 당하고. 여기만 잡으면 돼요. 그렇네요. 자, 지금. 이거 요석이 잡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지금 뭐가 있나요? 시어라오 구단이 착각한 거 아닙니까? 착각했나요 진짜로? 만약 패가 되면은 또 아니 근데 패는 네. 패가 되면 이거는 달라요. 네. 왜냐면 여기 패를 들어가고 여기 나갈 수가 있어서 오히려 백이 안 돼요. 자체 패감이 있군요. 근데 지금 패가 아닌데요. 아니 느는 수 있죠. 아니 이게 뭐예요? 세우라구다. 지금 뒷목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다른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진짜?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따내는 네, 게 물론 여기 집으로 봤을 때는 뭐 15집
최대 20집까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 잡는 것만 해도 10집이 넘고요. 다 살아갔잖아요. 요석 중에 요석이죠. 저런 요석이 또 있나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넓어요, 흙이. 네. 샤워하고 다니. 착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면 네. 김석구단은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은 거예요. 이 그렇죠. 느는 수가 된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샤워하고 다니는 그냥 여기를 계속 폐로 본것 같아요.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흙은 다르게 뒀어야죠. 다르게 뒀어야죠.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 세력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우성기도 뚫리고요. 여기도 지금 백이 득보고요. 네. 와, 아직 바둑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네. 형세 자체는 분명 김석구단이 우세합니다. 너무 타계가 잘 됐어요. 이렇게 잘될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두고서도 우세하지 않은 거면 그 전에 바둑이 정말 많이 나빴던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바둑은 김석구단이 우세해요. 근데, 물론 김석구단이 이 수를 찾아내서 여기가 타계가 어느 정도는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했습니다. 중앙에 그한수손 빼고서 타계를 하는 모습은. 아슬아슬했나요? 네, 시에오라오 구단이 조금 더 정확하고 급소를 잘 찔러갔다라면 김석 구단이 좀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는 우변입니다. 이건 뭐 진짜 횡재네요, 횡재. 네. 여기 깨진 거랑 여기 백이 다점 잡고 집난 거랑 별 차이도 없어요. 집으로 봤을 때는요. 네. 네. 여기가 흙이 두터워지면서 깔끔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흙이 두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 거라서요. 다음에 여기 뒷맛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흙이요. 자, 일단 중앙으로 씌워가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법도 살려주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살더라도 여기가 일단 하나 막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았을 때 여기 형태가 상당히 좋죠. 네, 상당히 크게 또 집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네, 집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으로 백이 나오는 행마를 막았습니다. 백도 타계를 하려면 붙여가는 것이 보통이겠죠. 아, 이 상황에서. 하변을 네. 또 지으네요. 왜냐면 여기 살리다가 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자리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김지석 구단 올해 정말 기대가 좋은데요. JTBC배 챌린지 매치 1차를 우승했습니다. 8판을 이기고 우승을 했더라고요. 네.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실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정상급 네. 기사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한 것도 물론 큰 자신감을 또 획득하고 좋은 일이지만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아, 이것이 그렇군요.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네. 실전 감각이 유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무대에서 김석 구단, 박정환 구단, 다른 기사들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기사는 시합이 많아야 됩니다. 네. 제어라고다는 뭐 최대한 키워가죠. 네. 지금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이
안쪽으로 젖힐지 아니면 끊어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국면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이런 선택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지워주고요. 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여기가 하나 정리가 안 돼서 네 여기가 뭔가 정리가 돼 있으면 여기를 흙을 두텁게 해주겠는데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끊어가서 오히려 좀 돌이 부딪히면서 정리를 하는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조금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차하면 이 두 점을 버리고 위에서 타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보는 거고요. 아, 네. 네. 여기는 큰 집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위에서 흙집을 좀 깎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득을 좀 보고 여기서 타개를 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는다. 이런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냥 늘어가요. 단수도 교환을 안 하고요. 지금 형세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말 최강의 수로 나온 겁니다. 늘면 여기를 빈삼각해서 늘 때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탈출이 된다는 뜻이고요. 백도 그 다음에 여기 당하면 역시 석점이 살아가기 힘들죠. 그냥 늘어가는 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네요. 네, 또 가장 강력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도 여기서 여기를 넣는 것이 모양상으로는 맞지만 지금은 이렇게 넣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흙이 예를 들어 뭐 여기나 여기를 받아주면 날일자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네. 백은 여차하면 이 백두점을 항상 버리는 겁니다. 백도 중앙 쪽으로 뻗어두었습니다. 근데 계속 시에오라 구단은 강력하게 응수를 하는 겁니다. 다 잡으러 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여기 선수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백이 여기를 날일자 왔을 때 박력은 좀 떨어집니다. 일단 이 정도는 백이 선수를 할 수 있어요. 자, 거기도 수를 늘리는 수입니다. 김지석 구단도 두 점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시어라오 구단, 이 바둑 형세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중앙 타계에서 김석 구단이 조금 위험해 보였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근데 시어라오 구단의 대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흙의 그 요석 다섯 점을 잡아서는 김석 구단이 조금 편한 형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과 펑리아오 육단의 대결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바둑은 너무 어려워요. 아직 모르나요? 네, 그 바둑은 지금 서로 너무 어렵게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람배 제한 시간이 긴 만큼 모든 바둑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부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